어제 예, 신동국 대표입니다. 어제 예비리장에서 의원들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장재원 의원은 너 죽을래 한 주먹 감도 안 된다 나와봐라 이 말만 듣고는 이게 조폭의 발언인지 시정작대의 발언인지 아니면 정치인의 발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개탄스럽게 그저였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현주 의원의 발언, 또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한 강연재 씨의 발언을 보더라도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몇몇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보면 언어가 존재의 집을 넘어 정치적 변신과 공천 구걸에 구걸의 알리바이로 변질된 느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 갑자기 과거를 찬양하며 그리워합니다. 지금보다 과거가 낫다고 설득력 1도 없는 주장을 합니다. 둘째, 센 막말을 동원합니다. 색깔론을 들먹이고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을 운운합니다. 드디어 나가서는 조폭의 언어까지 동원이 됩니다. 이러면서까지도 정치적 출세를 동호해야 하는지 참으로 씁쓸한 인간적 연민까지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도의 되기도 한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